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교수 두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 대상에 대한 휴대전화 확보도 안 되는 등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교수와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해 10월. 검찰은 전북대 전현직 교수 두 명을 기소하며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북대 현직 교수 63살 정모 씨와 전 교수 73살 김모 씨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이남호 전 총장의 비리를 경찰에 허위 제보하고 탐문 수사 사실을 알린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현 총장의 내사 사실을 문자로 보내 사건을 일으킨 핵심 인물 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은 사법 처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유는 선거 기간인 줄 몰랐다는 김 경감의 진술을 받아들였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10명 가운데 6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김 경감을 포함해 4명은 운동기구에서 거꾸로 매달려 분실했다거나 공중화장실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기 역시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자기장으로 데이터를 삭제해 증거를 없앤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2명이나 됩니다. 저 처음에 수사 대상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압수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요? 이제 혐의점이 드러나서 저희가 이제 한 것인데 그 시점에서는 이미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한 거였기 때문에. 한편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북대 교수 40여 명은 오는 29일 부실 수사 의혹과 교수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